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엘리사입니다. 빠르게 적을게요. 135개 중학교. 계속 놓고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의 빈 곳 현장. 그리고 우리 미디어 팀. 이번에 집중 훈련하면서도 우리 미디어 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집중 훈련 앞으로 온라인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 미디어 팀이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미디어 팀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요한 하나교회 그 땅 24를 두고 후대 치유 237 선교 24 내 인생이 여기에 오직하고 올인하고 있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냐. 300 지교회 3000 제자 1만 성도로 가는 더 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하나 IUTC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재앙맞는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방송 교체 시스템이에요. 이 모든 걸 하기 위해 성령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교회의 흐름 속에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그 성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 자세 제대로 잡으시고 우리 렘넌트 여기 와 있는 렘넌트들도 이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목이 막 지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마스크 써야 되나? 찬양을 많이 해서 목이 별로 좋진 않은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결국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한 인생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네피림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대단했던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생도 잘 나가다가 결국엔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냐? 아니, 그게 문제예요. 이유를 몰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안 돼요. 힘들다고요. 언젠간 무너져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뭐냐?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보지 못하는 나 중심에 빠져 있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나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 몰라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 눈이 밝아졌는데 뭐에만 밝아졌냐? 여기에만 밝아지고 정작 자기에게는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하나님이 질문을 했는데 왜 따먹었냐고 질문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진짜 문제가 여자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의 영적 상태예요. 창세기 3장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돼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육의 눈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여자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고 했죠? 너는 왜 따먹었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것도 말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진짜 문제가 저 뱀에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진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람들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냐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뿌리기 때문에요. 뿌리 근자예요. 나무의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무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올라오죠? 뿌리로부터 올라와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내가 죽은 걸 모르고 열심히 돈 벌고 있다고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예요. 안 보이는 나의 문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왜요?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역사는 사단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상태. 이게 우리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돈을 벌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탑을 쌓으니까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모르는 당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보게 되면 답을 주는 건 쉬운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죽음 권세 잡은 사단의 이 권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깨트리신 거예요.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니까요. 죄에 대한 삭슨 사망역,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먼저, 내 인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 그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너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뿌리라서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믿으면 해결받는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점점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진짜 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모든 아이들이 다 나름대로 우상 섬기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요. 진짜 대화해보면 어떤 게 보이냐?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정신 문제가 가득해요. 아니, 이 정신 문제가 일상화되어져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아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정상이 아닌데 취존해줘야죠 이러잖아요. 취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일상화되어지고 있어요. 왜요? 여기서 오는 걸로 인해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유튜브에서는 남자가 남자 만나는 거 괜찮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정신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다 다른 타락된 사상들이 다 들어와요. 육신 문제는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라 학생이 공부를 못해요. 아니, 뇌가 있는데 왜 공부를 못합니까? 공부를 잘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집중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중할 수 없어요. 내 뇌가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내 삶이 다 무너져버렸어. 여러분들 왜 게임하면, 여러분들 즐거우려고 게임하는데 왜 중독된다고 표현되는 줄 알아요? 재미는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게임은 재미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몰라요, 이거를. 내 삶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걸 모른다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이 속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빨리 끝내야지 했는데 지옥 가요. 더 고통받는 지옥으로. 그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거 못 보면 안 돼요. 우리 집중훈련 왜 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영적인 힘 말씀 속에서 복음 가지고 세팅해서 불신자들 살리기 위해 집중훈련 한 거예요. 내가 살고 불신자 살리기 위해.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아야지. 내 자녀는 나처럼 키우지 않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대물림 되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아이들은 아직 이런 시간표가 안 왔을 수도 있고 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지,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인생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인생을 살아간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우리 함께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갑절의 영감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갑절의 영감이. 시대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시대 살리기 위한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살릴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재밌다니까요. 세상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복음만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복음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 안에 후대와 치유와 237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 전도하고 구원하는 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게 정복이에요. 정복. 그리고 그거 하는 게 서밋이에요. 그게 다른 게 서밋이 아니고.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한마디로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에게 두 배로 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똑같이 주셨다고요.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장자의 축복을. 이 축복을 내가 현장에 전달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엘리사는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엘리사는 딴 거 안 했어요. 많은 거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중요하게 도단성 운동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이 땅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죠.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문제 없습니까? 문제 와요. 어려움 없어요? 어려움 있는데요. 위기 있죠. 근데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설사 구원을 받았어도 이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한 성도들은 문제가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도단성을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 엘리사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우리라고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와요. 근데 엘리사의 종, 구원받은 엘리사의 종,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큰일 났다고. 왜요? 복음의 눈을, 내가 받은 구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였어요. 도단성 안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에게는 문제가 맞아요.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보다 함께한 자,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오히려 이 문제가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시간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들이랑 달라야 돼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고요. 중요한 시간표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중등부 렘넌트는 아닌데 어느 한 렘넌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제 동생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 동생은 그 친구는 교회를 잘 나오는데 자기 동생 그 친구 동생은 잘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네 동생 잘 지내냐? 아, 잘 못 지내고 아니 뭐 교회 잘 나오냐 하니까 잘 못 나오고 있대요. 그래 그럼 전사님 뭐 어떻게 도와줄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참 감사했던 게 기다려야죠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다려야 되냐 제가 한번 물어봤죠. 자기도 어릴 때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렘넌트 자기 동생을 두고 기다려야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훨씬 낫다.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오면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큰 문제지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신분과 권세라고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진짜 이 신분 권세 누리셔야 돼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내 신분과 권세, 흑암이 무너지는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렘넌트들 혹시 부모님들 지금 집중훈련 이런 거 하는 거 절대 그냥 행사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중등부라서 행사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걸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고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거고 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중등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년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의 흐름이에요. 이 집중훈련은.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들어오면서 그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라. 절대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흐름 속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지만 흐름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셔야 돼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번 집중훈련의 흐름의 그 위치와 그 자리는 어디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진짜 현장으로 파송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세팅 힘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해서 한 집중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살려라. 이게 이번 집중훈련의 중요 포인트예요. 왜? 5월달에 우리 다 같이 전도 캠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힘을 기르고 그릇을 갖춰서 모든 불신자들 수용하고 초월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 그릇을 갖춰서 진짜 5월달에 진짜 전도 캠프 할 때 내 친구 한 명 전도하겠다. 그걸 위한 집중훈련이에요. 3월달, 4월달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이 집중훈련에 가장 먼저 응답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저 부끄러워요. 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집중훈련 받았던
한 렘넌트가 가장 먼저 증거를 잡았어요. 참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죠. 제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가 먼저 응답을 받았어요. 이 부분, 이 흐름 속에서. 집중훈련 끝나자마자 저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 제가 친구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준 것 같아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하면서도 제가 증인으로 서지 못한 게 참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감사했지만 우리 렘넌트들 진짜 증거 가지셔야 돼요. 진짜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캠프를 놓고 준비할 거예요. 캠프를 놓고 전도를 놓고 준비할 거예요. 어떻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붙잡고 있을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6일 동안 현장에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말씀 속에서 붙잡은 한 단어, 한 문장을 메모하는 거예요. 이 메모는 종에다 메모하는 게 아니고 내 뇌에 좀 더 깊이 내 영혼에 메모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기준이 뭐냐? 내가 내 뇌에 메모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자한테 푹 빠지면 어때요? 계속 생각나요. 여자가 잘생긴 남자 한번 지나가듯이 봤는데 집에 와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뇌에 각인된 거예요. 내가 메모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각인하라고요. 이게 여기 딱 생각나도록 이 상황 이 문제가 딱 왔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도록 메모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에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메모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오바다라는 인물이요. 같은 시대에 이 오바다라는 인물은 그 현장에서 어땠냐? 아합 왕의 제자였어요. 아합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가장 악한 왕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오바다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자리예요. 현장에서 앞으로 5월달까지 전도 캠프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과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현장에서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진짜로. 두 번째,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자와 소통이 돼야 돼요. 교육자. 세 번째, 그렇게 아합 왕이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들을 보호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왜 보호했냐? 오바다의 고백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선지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자였어요. 교회를 다 죽이고 있는 그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눈 뜨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가 다 죽고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속에 있으셔야 돼요. 요번 한 주간 미션이에요. 아시겠죠? 메모. 그리고 이제 내가 학교 가면 그냥 내가 아니고 오바다처럼 내가 학교 가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끝이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문제, 어려움 올 수 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먼저 갈멜산 전투 흑암 꺾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해야 할 캠프를 두고 해야 할 미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현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고 그걸 가지고 렘넌트들이랑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는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엘리사와 같이 또 오바댜와 같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시대를 살리는 자로 그 현장을 살릴 귀한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237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237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